이번에 살펴볼 에피소드는 4.4입니다. 4.4의 this라고 하는 거 보이죠? 요 this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this는 상당히 좀 애매한 거,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눠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this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나중에 공부를 좀더 하다가 디스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다루게 될 텐데, 어쨌거나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디스는 디스예요. 디스인데 디스로는 가급적이면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가급적 디스를 쓰지 말. 꼭 쓰게 될 상황에는 그 문맥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써야 됩니다. 꼭 써야 될 때에는 정확히 이해하고 매우 조심해서 사용. 가능하면 디스를 쓰지 않고 우리가 코딩하는 방법을 나중에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일단 요 디스가 뭔지, 디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서 보면은 영어는 어떻게 됐나요? 영어는 주어와 동사 문장이 구성이 됩니다. 여기에 문장을 구성하죠. 주어를 S로 표시를 하고, 그리고 동사를 V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문장은 이제 close 혹은 sentence라고 표현을 하죠. 두 개의 의미가 좀 달라요. close와 sentence는 다릅니다. 정확히 말하면 sentence가 맞죠. 자, 어쨌거나 이것이 하나의 절 또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절 또는 문장. 클로즈는 절이고 센텐스는 문장이 됩니다. 이것이 영어에서 그러니까 쓰이는 것이 코딩에서도 그대로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어서 보통 this라든가 that라든가 he라든가 뭐 you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니까 대명사라고 불러요. 대명사. 뭔가 지시를 가리키는 거죠. 그중에서 특히 this와 that을 지시대명사라고 표현합니다. 지시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뭔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뭘 가리키느냐 하면은 주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프로그래밍 코딩에서 this는 자바스크립트, 그죠? 자바스크립트에서 this, 자바스크립트에서 this는 동사구 내에서 사용되며 주어를 가리킨다. 자, 주어를 가리킨다. 이게 어떤 의미냐는 거죠. 여기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코드를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제가 히어로 해서 네임 슈퍼맨, 나이, 그리고 스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히어로 점 스킬 하면은 저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히어로 점 스킬 하면은 I'm 슈퍼맨, I can fly, I am 한 보니까 this.name 그냥 네임이 아니고 this.name 돼 있고 I can fly라고 돼 있어. 나는 할수 있다. 그렇죠? 만약에 this가 없으면은 어떻게 돼? this가 없으면은 치우고 다시 한번 동작해 보면은 I am preview plane, I can fly 됐어. 이게 뭔지 모르고 정체를 알수 없는 뭔가 특이한 게 나왔어요. preview plane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없잖아요. 어째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어떤 케이스 발생했느냐면 현재 동사가 뭐죠? 여기에 동사입니다. function 여기에 동사예요. 동사가 나와 있고 그리고 주어가 히어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주어 동사는 점을 써서 연결하는 게 점. 이걸 dot not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점이 dot이잖아요. dot notation 그래서 그걸 점 앞에 있는 것, 점 앞에 있는 무엇, 그렇죠? 이 무엇은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에 오브젝트가 주어가 되고, 그리고 점 뒤에 있는 것, 점 뒤에 있는 무엇, 이것은 펑션입니다. 펑션이고 동사예요. 무엇이 동사가 돼요? 주어 동사 구조입니다. 그죠? 동사를 호출한 거예요. 동사를 호출하면은 이 동사가 동작하게 되죠. function에서 console log
I'm name 뭐 I can fly 동사잖아요. 이 동사는 밖으로 빼내면 어떻게 될까요? 빼내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Function skill 그래서 console log I'm 뭐 this 점 name I can fly. 이것도 this를 넣어줘야지. This를 넣어줘야지. 이 skill 이 동사의 주어가 이 점 앞에 있는 오브젝트. 점 앞에 있는 오브젝트가 바로 히어로잖아요. 이 히어로랑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히어로 점 name. 그래서 히어로 점 name이 슈퍼맨이잖아요. 그 this 점 name은 바로 hero.name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this.name equal hero.name이 되는 거죠. 지금 이게 hero니까 그렇다는 것을 여기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이것만 돼 있구나. 이게 여기 오는 게 아니라 여기 있어야 돼요. 그죠?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쓰는 this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여기서는 this가 무엇인지 모른다. 물론 이제 hero라고 하는 오브젝트 속에 있으니까 결국 이 this는 hero를 가리키게 될 것이라는 걸 우리는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결정은 안 남았습니다. 결정 나는 거는 여기서 결정 나요. 여기서 this가 무엇인지 결정 난다. 다만 짐작할 뿐이다. 왜 짐작할 뿐인가요? 히어로 속에 있으니까 이 펑션의 this는 히어로 오브젝트가 될 거라는 거. 다만 짐작할 수 있다. 짐작할 수는 있죠.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결정은 안 났어요. 결정 나는 건 있어 결정 납니다. 점을 기준으로 해서 점 앞에 있는 것이 주어가 되고 점 뒤에 있는 것은 동사가 되고 이 동사 내에 쓰이고 있는 this 지금 동사가 여기잖아요. 동사가 여기만큼 이만큼이잖아요. 동사 내에 있는 this는 이 동사의 주어에 있는 요 녀석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죠? 그럼 히어로 여기서 이 지점에서 this가 히어로로 바뀌게 돼요. 이 문장이 와서 this가 히어로로 바뀌어서 hero.name. hero.name은 뭐죠? 슈퍼맨이잖아요. 컨솔로 해 볼까요? 익스파로 할 수 있죠. console log hero.name 이렇게 보면은 지우고 save 하면은 슈퍼맨 맞죠? 그 히어로의 네임은 슈퍼맨이라는 거 우리가 여기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this 네임을 hero.name으로 바꿔주는 거는 여기서 바꿔주는 거예요. 이 문장에서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게 히어로가 아니면은 다른 거라면 또 다른 거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펑션에서 뭐라고 할까요? run이라고 할게요. run. 자, I am 누구고 I study JavaScript. script basic with Team Jupyter. 나는 Team Jupyter와 함께 JavaScript basic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learn이라고 하는 펑션 하나 구성했죠. 다음에 this.name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hero.learn 할 수도 있고 그죠? hero에다가 learn을 가져다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붙이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해도 동작은 됩니다. 동작은 돼요. 근데 이거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에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서 할 때는 외부에 있는 걸 불러다 쓸 때는 이런 식으로 불렀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갖다 넣고 run. 이게 바람직한 방식입니다. 물론 좀 전에 같이 하더라도 동작은 해요. 다시 돌려놓을게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렇게 하면은 히어로 자체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 마세요. 이렇게 동작하더라도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마치 히어로가 런이라고 하는 프로퍼티
그러니까 있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없잖아요, 히어로 속에. 없죠. 외부에서 가져와서 히어로에다가 주어 동사 문장을 만들 거란 말이에요. 외부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기존의 히어로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존의 동사와 기존의 프로퍼티, 그죠? 이것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주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히어로론이고 다음에 마찬가지 우리가 또 다른 것도 하나 만들어 봅시다. 단어 오브젝트를 뭘 만드느냐 하니까 얘가 슈퍼맨, 어? 버드맨, 버드맨, 맨 그래서 네임은 버드맨, 맨. 버드맨이 있습니다. 다음에 똑같이 이번에는 버드맨을 넣어서 넣어보죠. 네,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일단 우리가 지금 안 쓸 거니까 좀 지워놓을게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안 쓸 거니까 주석으로 해놓을게요. 그죠? 남아있는 것은 뭐뭐 남아있는지 잘 보세요. 남아있는 것은 슈퍼맨이라고 하나 하나의 펑션, 오브젝트, 히어로. 히어로로 하지 말고 이거 슈퍼맨으로 할게요. 슈퍼맨. 그리고 그럼 밑에는 히어로가 아니라 슈퍼맨으로 해야겠죠. 슈퍼맨. 다른 것들도 다 슈퍼맨으로 바꿔놓을게요. 슈퍼맨 쓰게. 그죠? 자, 이제 슈퍼맨이라고 하는 오브젝트가 하나 있고 하나 있죠. 그리고 버드맨이라고 하는 오브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두 개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각각에 대해서 또 펑션이 하나 외부에 있습니다. learn이라고 하는 펑션이 지금 여기 있죠. 펑션. 그죠? 이 펑션 속에 this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learn 자체만 우리가 많이 호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learn 자체를 동작을 하는 거죠. 그죠? 호출할 수, 쓸 수가 있죠. 왜냐니까 얘는 지금 function declaration이잖아요. function declaration. 우리 예전에 공부했던 거죠. 탑 레벨. 탑 레벨. 어디서든 불러서 쓸 수 있는 방식, 이 방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런을 불러온 경우고, 다음에 슈퍼맨 해서 런 하는 경우와 버드맨 해서 런 하는 경우입니다. 요렇게, 이걸 요렇게도 써도 되고, 대부분의 교재에서는 버드맨 요런 식으로 조합하도록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요런 식으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버드맨 오브젝트죠. 오브젝트의 기존 프로퍼티들과 이 learn이라고 하는 펑션, learn 펑션이 버드맨 오브젝트의 기존 프로퍼티로 보인다는 거죠. 오해될 수 있다. 오해될 수 있다. 왜냐하면 코드는 나 혼자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같이 우리가 코딩을 같이 하게 돼요. 그죠? 코딩은 반드시 여럿이 같이 하게 됩니다. 절대 혼자 하는 경우가 없어요. 또 다른 친구들이 이 표현을 보게 되면 버드맨이라고 하는 것이 런이라고 하는 펑션을 안에 가지고 있구나 라고 오해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버드맨 속에 런이라고 하는 펑션은 없단 말이에요. 스킬이라는 펑션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외부에서 가져왔다는 걸 알 수 있게 표시하는 게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깔끔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지우고 세이브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결과가 보면 I'm preview frame. 이건 어디서 왔나요? I'm preview frame은 지금 이거예요. 이걸 호출했을 때. 그죠? 이렇게 그냥 호출했을 때 this.name이 희한하게 이런 걸로 나타난 거고, 나머지는 그대로 I study JavaScript page, TeamJupyter 나타나고 있죠. 그죠?